자, 치과 주사하기 숙제는 조금 이따가 검사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아르미 군대, 에덴즈, 아테네,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트는 명사로서도 쓰이고 동사로서도 쓰인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방송 방송하다 모두 브로드캐스트입니다. 케이지 우리 캐릭터. 캐릭터는 이 본문에서 이 8과에서는 등장인물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다른 의미로 뭐 성격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자란 뜻도 문자 글자란 뜻도 있다는 사실도 뭐 차이니즈 캐릭터 한자를 차이니즈 캐릭터 그 다음에 굿 캐릭터 하면 좋은 성격이고요 뭐그 다음에 뭐 펭수 이즈 어 캐릭터 뭐 펭수는 뭐 어떤 등장인물 캐릭터다 이런 거에 등장인물이란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disease는 질병 같은 비슷한 말 illness가 있습니다. illness 같은 경우에 형용사형이 ill, 뭐 sick, 뭐 이런 것도 비슷비슷한 뜻입니다. 얘들은 아픈이란 뜻이죠. 근데 ill이 좀더 질병에 걸려서 아프다라는 의미가 좀더 강하고 sick은 그냥 단순히 뭐 아프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ill은 뭐 질병에 걸려서 아프다라는 뜻이고요. disease, illness 비슷한 의미의 단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fishing 뭐 동명사로서 ing 붙여서 fish가 낚시하다니까 fishing은 낚시하는 것, 뭐 낚시라는 뜻이 되겠고 fishing 낚시하러 가다. 그 다음에 grand가 붙고 뭐 여기에 daughter, 뭐 father 이런 거 붙으면 한 단계를 건너뛰는 뭐 내가 여기 있고 여기에 엄마 아빠 엄마 있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랜드란 단어를 붙여주면 되겠다. 그랜드오더, 그랜드선, 그랜드파더, 그랜드패런츠 그랜드패런트 있네요.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랜드패런트 그다음에 하이라이트는 뭐 중요 부분이라고 그러죠. 뭐 스포츠 하이라이트 하면 중요 부분만 모아서 그다음에 마라톤, 마라톤이고요. 그다음에 메디슨, 약이고요. 여기에 이제 파생어를 하나 설명해 놓은 겁니다. 메디슨은 약이나 약물이나 또는 뭐 의학 이런 뜻도 있고요. 뭐 어쨌든 메디슨은 명사로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메디컬은 형용사라는 거. 뭐 메디컬 서비스 뭐 이런 단어가 있겠죠. 뭐 메디컬 케어 이런 거 있겠죠. 메디컬 케어, 의학적인 서비스, 의학적인 돌봄. 예, 메디컬 형용사고요. 메디스는 명사라는 거. 파생어 관계라는 거. 퍼져 나온 단어인 단어 관계라는 거. 네, 폴라베어. 북극곰인데요. 폴라라는 말은 극지방의 라는 뜻입니다. 이게 극지방의. 폴 하면 막대기를 폴, 긴 막대를 폴이라고 그러죠. 얘가 명사형이고요. 폴라가 형용사형인데, 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막대에 끼워서 돌고 있는 것처럼 이걸 뭐 가상의 막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라 하면 극지방의, 남극과 북극의 이란 뜻이라는 거. 폴라라는 단어도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릴레이, 뭐 이어서 달리는 거죠. 그다음에 러너. 주자고요. 파생어. run. 동사고 달리는 사람. 뭐 ER 붙어서 사람 되는 경우고요. sailing. 뭐 sail이 있습니다. sail. sail이 동사죠. 항해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뭐 이세일 아니고요. 이건 할인 판매라는 뜻이죠. 이건. 발음이 같다고 해서 헷갈리면 안 되고요. 얘가 항해하다니까 sailing은 항해하기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setting은 배경. 뭐 아까 전에 앞에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캐릭터. 뭐 영국의 3대 요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국의 3대 요소는 캐릭터랑 세팅이랑 그 다음에 플롯이라고 그러죠. 플롯 줄거리를 플롯이라고 그러죠. 영국의 3대 요소는 뭐 캐릭터 세팅 플롯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슬레드 도그 레이스 뭐 슬레드가 썰매니까 슬레드 도그 레이스 하면 개썰매 경주겠죠. 스노우 스톰 스노우와 스톰이 합쳐져서 눈폭풍 눈보라 테이블 테니스, 뭐, 다른 말로는 핑퐁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핑퐁도 탁구라는 거. 테이블 테니스, 탁자 위에서 치는 테니스죠. 빅토리, 승리죠. 빅토리. 그 다음에 윈터 브레이크, 뭐, 서머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써서 짧은 휴식을 브레이크, 뭐, 이외에도 뭐, 버케이션 같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뭐, 윈터 버케이션, 서머 버케이션, 윈터 브레이크, 서머 브레이크. 방학이고요.
지금까지 명사들 등장, 8과에 등장하게 된 명사들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와 어찌시입니다. 오케이, 뭐 awesome 같은 경우에는 뭐 great 이런 단어들하고 비슷한 단어들이 많죠. 뭐 great, 뭐 good부터 시작하고 뭐 good, great, 뭐 그다음에 terrific, terrible은 반대되는 뜻이죠. 뭐 좋지 않은 걸 terrible이라고요. terrific, good, great, awesome, 뭐 amazing 이런 단어들도 있죠. brown. 오케이, 그래서 비슷비슷한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도 쭉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inally는 어찌시죠. 어찌, 마침내, 같은 말은 eventually가 있다. eventually, finally, 결국에는, 마침내는, 끝에는 이란 뜻이고요. 뭐 형용사형은 finally 있죠. final. 여러분들 이제 final test, 기말고사를 final test라고 그러죠. final은 형용사, finally, eventually, 얘들은 부사라는 거. 뭐 awesome도 형용사죠. 어떤 시니까. 얘들은 어찌시고요. 얘들은 부사라는 거. frozen. 자, freeze라는 여러분도 뭐 94개 외울 때 freeze 분명히 만나봤습니다. freeze가 3단 변신을 freeze, froze, 그다음에 frozen 이렇게 하는데요. 예, freeze의 뜻이 뭐였냐 하면 얼리다였습니다. 얼리다. 물론 얼다란 뜻도 있습니다. 얼다. 뭐 두 뜻을 모두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얼리다란 뜻일 때는 뒤에 무엇 무엇을 뭐뭐를 이런 말을 붙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뜻일 때는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타동사고 얼다일 때는 그냥 뭐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뜻일 때는 자동사다. 뭐 어쨌든 freeze가 얼리다 또는 얼다란 뜻인데 3단변식 예, 과거형일 거고 그 다음에 입장 바뀐 어떤 시 뭐 이 뜻의 입장 바뀐 어떤 시면 얼리는 행동을 당한 얼어붙은 이런 뜻이 되겠죠. 얼어붙은 frozen 얼은 행동을 당하면 어는 거죠. 뭐 frozen ice cream 뭐 이렇게 쓰이겠죠. 얼리나 뭐 아이스크림에 당연히 얼렸겠지. 예, 그 동사 원형 파생어 동사 원형 freeze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freeze, frozen, frozen. 얼어붙은 뭐 frozen ground 뭐 이런 식으로도 쓰이겠죠. 언 땅 이런 뜻이겠죠. frozen ground. 오케이, 뭐 frozen sea, 뭐 바다가 웬만하면 얼진 않는데 엄청 추우면 바다도 얼 수 있겠죠. 얼어붙은 바다, frozen sea. 그다음에 heart warming, 뭐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뜻이겠죠. warm도 동사로도 쓰입니다. 뭐 데우다, 따뜻하게 하다. 물론 형용사로서 많이 쓰이지만 따뜻한 warming, 따뜻하게 하는 이란 뜻이니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heart warming. 뭐 interesting, 뭐 interest, interesting, interested. 막 수업 시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뜻으로 쓰였을 땐 현재 분사로서의 뜻이겠죠. 현재 분사는 어떤 시니까. interest, 관심을 갖게 하다. interesting,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뭐 비슷한 말로는 fun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lead의 3단 변신은 lead, led, led 였습니다. lead, led, led. 뭐. 근데 이게 동사로도 쓰입니다. 앞서가다, 앞에 가다. 동사로도 쓰이는데 근데 얘가 뭘로 쓰이냐 이렇게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뭐 lead dog 하면 뭐 선두에 선 어떤 시니까 지금은 이게 형용사로 쓰이는 거니까 어떤 게 앞장서는 게 앞에 가는 게 이렇게 쓰이겠죠. lead.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발음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철자를 쓰고 얘를 live라고 읽으면 생방송의 생중계의 뭐 live broadcasting 하면 생방송이겠죠. live broadcasting 생방송. 근데 얘를 live라고 읽지 않고 live라고 읽으면 살다 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live라고 읽었을 때하고 live라고 읽었을 때하고 뜻이 달라지니까 조심하셔야 되겠고 발음, 그러니까 이 과에서는 얘를 이렇게 써놓고 어떤 문장 속에 이 단어를 보여줘 놓고 I에다 밑줄 꺼 놓고 이 발음이 I로 발음 날 내용인지 생방송이란 뜻으로 쓰인 이 LIV인지 아니면 살다란 뜻으로 쓰인 LIV인지를 가지고 발음 문제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The show was live 이렇게 읽으면 그 쇼는 뭐 생방송이었다 이런 뜻이니까 그때는 The show was live 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발음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outdoor, indoor 얘들이 형용사입니다. 뭐 outdoor 뒤에 명사를 붙일 수가 있죠. 뭐 스포츠 같은 거 이런 거. 오케이, 그러니까 뭐 outdoor 뒤에 명사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는 outdoor, 뭐 indoor 맞죠? indoor 스포츠 이렇게 붙일 수 있죠. 이런 명사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는 얘들이 형용사라는 얘기입니다. outdoor 뭐 soccer is on outdoor sport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축구는 야외 스포츠다. 뭐 table tennis is on indoor sports. 뭐 탁구는 실내 스포츠다 이런 식으로 outdoor, indoor 형용사로서 뭐 스포츠와 같은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sometimes는 뭐 가끔씩, 때때로 뭐 이런 뜻이죠. 뭐 sometime의 뜻은 여러분들 sometimes하고 sometime은 전혀 다르다는 거. 얘는 언젠가는 이런 뜻이죠. 언젠가는 뭐 언젠가는 난 뭐뭐 할 테다 이런 거할때 sometime 뭐 I will 뭐 go 뭐, I will travel around the world 이런 식으로 난 언젠가는 뭐전 세계 여행할 거야 이런 거할때 sometime이고요. sometimes는 오케이, 얘가 some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온 거니까 몇 얘가 셀수 있는 타임이 셀수 없는 뜻일 땐 시간이지만 셀수 있는 뜻일 땐번 횟수죠. 그러니까 몇 번이 되는 거죠. 몇 번씩 가끔씩 때때로. 그다음에 suddenly 형용사니까 뭐 갑작 sudden attack이라는 게임도 있죠. 뭐 갑작스러운 공격. 얘가 형용사니까 얘는 부사로서 갑작스럽게 뭐 보통 연결 부사로 쓰입니다. 뭐 무슨 내용이 쭉 나오다가 그다음에 suddenly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 부사로 사용된다는 거. suddenly가 들어갈 위치가 어디가 어울리겠니?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용 파악이 되어야지 서준이가 어디가 더 어울릴지를 찾아낼 수 있겠죠. 테러블은 끔찍하니고, 아까 전에 봤던 테러픽이 있었죠. 뭐 멋진, 훌륭한, 이런 오썸의 뜻이라는 거. 내용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사입니다, 이번엔. 그래서 arrive는 뒤에 what이 옵니까, where가 옵니까 라고 물으시면 arrive 뒤에는 where가 와야 된다. 왜냐하면 얘는 뭐기 때문에 자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arrive 구미가 아니고 뭐 arrive in 구미, arrive at the station 뭐 역에 도착하다. 전치사를 뭐 what을 가지고 싶으면 what을 where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또 명사 앞에다가 뭐 at이나 in 같은 전치사가 와줘야 되는 거고요. 뭐 의미적으로 같은 의미로는 reach가 있죠. 하지만 reach는 뭐 visit이나 뭐 enter나 mail이나 discuss 뭐 이런 단어들 뭐 있죠. 뭐 greet 뭐 이런 단어들. 전부 다 뒤에 뭐가 오는 거, 뭐에 대한 대답이 그냥 오는 거, what에 대한 대답이 그냥 오는 거. 다시 말하면 뭐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입니다. greet의 뜻이 인사하다인데 greet to him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greet him. 맞습니까? 뭐 discuss가 토론하는데 discuss about the problem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discuss the problem. 이 식으로 무엇에 대하여 토론하다기 때문에 뭐 very with me 해야 될것 같은데 very me 해야 된다는 거. enter into the building 할것 같은데 enter the building 해야 된다는 거. visit to Korea가 아니고 visit Korea 해야 된다는 거. 그냥 where가 오지 않는다는 거. 얘들은 where가 아닌 그냥 what이 오면 된다는 얘기는 곧 얘들이 뭐라는 얘기다? 타동사다. 근데 여기다가 전치사 넣으면 좋을 것 같은 뜻이다. greet to me 하면 안 되고 greet me, greet him. 그래서 이런 애들, 그래서 리치도 똑같이 도착하다는 뜻인데 리치는 그냥 리치 구미하고 어라이브를 썼을 때는 어라이브 인 구미 전치사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명사형 파생어로서 명사형 어라이버 도착이라는 명사가 보이고 있고요. 셀러브레이트 축하하다고 뭐 명사형은 셀러브레이션이겠죠. 셀러브레이션 하면 축하, 셀러브레이트 축하하다. 그 다음에 continue 계속하다. continue는 누구처럼 like처럼 to do와 doing을 모두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었죠. 오케이,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할때 continue to swim, continue swimming 모두 가능하다는 거. like 종족이라는 것. 뭐 want 종족, enjoy 종족, like 종족, try 종족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또 없습니까? 뭐 어쨌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나서
커버가 여러분들 덥다라는 의미로만 알아두시면 안 됩니다. 커버가 어떤 거리를 이동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a marathon 이런 식으로 예문 뭐 marathon covers 뭐 이런 식으로 a marathon covers 42.195 km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라톤은 얼마의 거리를 이동하는 뭐 스포츠입니다. 이런 식으로 커버가 덥다란 이유 이뜻 이외에 어떤 거리를 쭉 이동하다란 뜻도 있다라는 거 커버의 뜻이 조심해야 될 뜻으로서 보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크랙 같은 경우 명사로서는 금이라는 뜻도 있죠. 금, 갈라진 틈 같은 거 크랙이라 그러고, 이게 동사로 쓰이면 갈라지다, 금이 가다, 자동사죠, 자동사. 금가게 하다가 아닙니다. 금이 가다. 그다음에 order, 명령하다, 주문하다인데요. 얘 5형식 동사로 쓰입니다. 예, 대표적인 5형식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A에게 뭐뭐 하도록 명령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어떤 구조로 쓰냐 하면, 예, 사역 동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각 동사도 아닙니다. 선생님, 뭐, 시키다란 뜻이니까 사역 동사 아닐까요? 물론 뜻은 이렇게 시키는 뜻이지만, make, have, let 종족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에게 뭐뭐 하도록 명령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order A to do, want A to do. 그러니까, 우리 5형식의 뭐, A 유형,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call A, B. 그 다음에 B 경우, make A 어떤,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C 경우는 하나, 둘, 셋.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데 형태가 바뀌는 경우 중에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뭐하고 똑같은 형태를 취한다. want A to do를, to do의 형태로 A에게 뭐뭐 하도록 명령하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뭐, 이외에도 순서라, 명사로서 순서란 뜻도 있고, 주문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서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명령하다, 주문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ach 나오네요. reach가 나오는 얘기는 얘들 둘이 쓰임새에 대해서 arrive 뒤에는 where에 대한 대답, 이 와야 되기 때문에 명사가 오고 싶으면 전치사 붙여야 된다는 얘기고, reach는 거꾸로, 반대로 reach, 구미 이런 식으로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붙으면 안 된다는 거. 그렇습니까? reach the station, 뭐 reach the top shelf, 뭐 어디 어디에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뭐 손이 닿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손이 닿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save는 뜻이 많습니다. 뭐 목숨을 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돈을 절약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로 작업한 것을 저장하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save의 다양한 의미. 본문에서는 구하다, 목숨을 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모양입니다. 오케이, 뭐 save time 이러면 시간을 절약하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save the file 하면 뭐 컴퓨터로 작업한 파일을 저장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shout 소리 지르다. 그 다음에 spread의 3단 변신이 보이겠습니다. spread. 얘는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모두 쓰이죠. 그러니까 이 뜻으로 쓰이면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넣기가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런 뜻일 때는 자동사. 그 다음에 타동사로서 무엇 무엇을 펴 바르다라는 뜻도 있죠. 펴 바르다. 그 다음에 퍼지다. spread. 오케이. 그래서 동사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거입니다. be good at. 여러분들 많이 봤던 겁니다. 뭐뭐를 뭐 be good at 하고 뭐 be good for 하고 뭐 비교도 했었죠. be good at은 뭐뭐를 잘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어떤 동사의 형태가 오고 싶으면 뭐뭐 하다를 잘할 순 없으니까 do의 형태를 반드시 동명사 ing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 I am good at, are you good at playing soccer? 동사가 오고 싶으면 반드시 무슨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하라고 했죠. 동명사 형태로 와야 된다는 거. Be good for는 뭐뭐에 이롭다란 뜻이죠. 뭐, walking is good for your health. 뭐, 걷기는 너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뭐뭐에 유익하다라는 뜻이죠. 이건 뭐뭐에 유익하다고요. Be good at은 뭐뭐를 잘하다. 자, 그 다음에 be sure to 뒤에 동사 원형입니다. be sure to 이거 당부할 때 쓰는 건데요. 이거 대화 파트에 나올 것 같네요. 당부하기 할때 쓰는 건데요. 형태는 뭐 뒤에 동사 원형이 to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문꼭 잠그세요 할때 뭐라고 한다? be sure to lock the door 이런 식으로 be sure to do의 형태로 씁니다.
Be sure to lock the door. 반드시 문을 잠그세요. 라는 뜻인데요. 근데 똑같은 표현이 뭐냐? 필기해 두세요. Make sure를 써도 똑같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Make sure를 썼을 때는 Be sure는 Be sure to do의 형태죠. Be sure to do인데 근데 Make sure는 뒤에 대절을 가집니다. Make sure 그렇기 때문에 대절을 가진다는 얘기는 여기 뭐랑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냐? 주어와 동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Be sure that you lock the door 이런 식으로 뭐 필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까? 뭐 연습장이라서 꺼내서 뭐 알아서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be sure to lock the door. Make sure that you lock the door. Make sure that 주어 동사. that은 저를 좋아하죠. 누가 뭐 한다를 좋아하죠. to는 to do겠죠. to do. be sure to lock the door. 이 전부 다 문 꼭 잠그라는 당부입니다. 근데 be sure는 to do고 make sure that 주어 동사. 전부 다 당부할 때. 그리고 이거 앞에서 이 7과에도 당부하는 표현 했었죠. remember to lock the door.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이거랑도 다 똑 통하는 표현들이죠. 당부하는 표현 이 앞과에서도 대화 파트 해봤습니다.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Remember to lock the door. Be sure to lock the door. Make sure that you lock the door. 이런 것들 상대방에게 뭔가 꼭 하세요. 잊지 말고 하세요. 라는 얘기할 때 쓴다라는 거. 뭐 그 다음에 climb over가 무슨 뭐 수걸합시고 왔는데 뭐 climb이 기어 올라가는 거고 over가 뭐뭐 물을 넘어서 이런 뜻이니까 climb over는 뭐를 타고 넘어가는 거겠죠. climb over the hill 이렇게 쓰이겠죠. 뭐 언덕을 타고 올라가다 climb over the hill. go doing이 보입니다. go doing, go fishing, 뭐 go swimming, go sledding 뭐 하러 가다 할 때 쓰는 거죠. go swimming 수영하러 가다 go sledding 썰매 타러 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표현입니다. 이거 됐습니까? 통째로 in memory of 뒤에 어떤 것이 오겠죠. 명사가 오겠죠. 뭐 in memory of Korean War 하면 뭐 한국 전쟁을 기념하여 이런 뜻이겠죠. in memory of 뭐 세월호 세월호를 기념하여 추모하며 이런 뜻이겠죠. in memory of 뭐뭐를 기념 추모하여 메모리가 기억이란 뜻이니까 뭐뭐에 대한 기억으로서 뭐뭐를 기록에 남겨두고자 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트레일이 경로입니다. 경로, 경로나 코스, 뭐 발자취 이런 뜻입니다. 발자취, 트레일. 또 뭐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뭐 뒤따라 추적하다 이런 거. 근데 on the trail이니까 어떤 경로 위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경로 위에 있는 어떤 경로 위에 있다 있는 이라는 어떤 시니까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가던 대로 갈 길을 찾아가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on the trail. 뭐 on the course라고 해도 되겠죠. on the course. on the course, on the trail. 뭐 코스하고 트레일 같은 단어죠. 경로니까. once a month, 뭐 how often,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분들 많이 봤습니다. once a month. 그 다음에 이 on은 one으로 바꿔 쓸 수 없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every나 for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once every month, 한 달마다 한 번씩. 뭐 한 달마다 두 번씩, 세 번씩, 네 번씩도 응용 가능하겠죠. 뭐 twice a month, three times a month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세 번씩. 뭐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씩. 다음 right away는 저 즉시 바로인데요. 여기 right의 뜻이 무슨 뜻이다? 바로란 뜻이죠. 그래서 right away, right now 하고 비슷한데 내용상 과거에 즉시 뭐 해야 했었다 할 때는 right now를 못 쓰고 right away를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ake a walk, take가 들어가는 수거들이 쭉 보입니다. take a walk, take care of, take part in, take place. 뭐 take a walk는 여러분들 많이 만나봤을 거고요. take care of도 많이 만나봤는데 같은 말 많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가 있었더라? care for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look after가 있었죠. 그 다음에 비교해서 care about은 뭐였더라? 이건 무엇 무엇을 신경 쓰다 라는 뜻이었죠. 이건 무엇 무엇을 신경 쓰다. 무엇 무엇을 상관하다. I don't care about him. 하면 나는 그 녀석 신경 안 써. 뭐의 뜻이죠.
I don't care for him 하면 나는 그를 돌봐주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 의미 구분 명확히 하시고요. Care for, look after, take care of 돌보다 했고 그다음에 take part in, part가 어떤 부분이라는 뜻이죠. 부분.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한 부분으로서 참가하다라는 뜻이니까 take part in이 참가하다고 같은 말은 뭐겠습니까? join in이겠죠. take part in, join in, 참가하다, 참여하다. 같은 말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take place, 어떤 장소를 차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장소를 차지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서커스가 어떤 장소를 차지하고 있으면 서커스가 그 장소에서 개최되는 거죠. 어떤 행사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말이 뭐가 있다? happen 있죠, happen. take place, happen. 어떤 일이 발생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다. happen하고 비슷한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봅니다. 일단 겨울 관련된 거, 뭐, ice, frozen, snowstorm, winter break, 뭐, 얼음, 뭐, 얼어붙은, 뭐, frozen strawberry, 얼린 딸기겠죠. snowstorm, winter break. 그다음에 질병 관련 어휘는 disease, medicine, hospital, doctor. 뭐, 같은 말이 일로 시작하는 뭐가 있었더라? illness가 있었죠. disease, illness, medicine. medicine의 형용사형이 뭐였더라? 의학적이니, 그렇죠. medical이었죠, medical. 뭐, medical 드라마 하면 의학적인 드라마. 뭐, 의사들, 간호사들 나오는 드라마를 medical 드라마라 그러죠. hospital. doctor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broadcast, live, highlight, on air. 오케이. 그래서 재방송,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섞어놓는 친구가 있는데요. on air라고 해서 방송 중이라고 해서 전부 다 라이브는 아니고 녹화 방송일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일단 라이브면 전부 뭐지만 on air지만 on air라고 전부 다 라이브인 건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의미 구분 좀 하시고요. 네, 방송 중인 뭐 air가 뭐그 방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on broadcasting 이런 뜻으로써 방송 중인. 오케이. 그 다음에 in memory of를 어떻게 쓰는가 보겠습니다. of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것이 그냥 오면 되겠죠. She founded the charity. 그녀가 뭐 했대요? 이 found 전번에 얘기했던 거죠. 설립했다죠. 그러니까 find의 과거형이 아닙니다. found라는 동사 원형도 있단 말이에요. 설립하다라 했죠. find, found, found 할때 found도 있지만 found, founded, founded라는 규칙 변화하는 원형으로서 found가 있고 설립하다라는 뜻이죠. charity는 자선단체죠. 그녀가 그 자선단체를 설립했는데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왜? In memory of her father. 뭐를 위해서? 그녀의 아빠를 기억하기 위해서, 뭐 추모하기 위해서, 기억해두기 위해서. In memory of. 오케이. 그래서 뭐 독립기념관 is in memory of 독립이겠죠. 그렇습니까? 일제강점기 이런 것들. 일제강점기들 기억해두기 위해서 만든 게 독립기념관이죠. 그 다음에 take part in, participate in. 오, 이 단어까지 하나 여러분들? 아까 내가 join in이라고 했는데, join in, participate in, take part in. 이세 녀석이 전부 다 같은 뜻이다.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take part in, participate in, join in. 그 다음에 전번에 시험 쳤을 때 선생님이 뭐 서술형 문제에서 깜놀했는데요. 테이크의 3단 변신 뭐다? 택, 툭, 테이크리죠. 뭐 테이크도 이딴 거 쓰고 있던데요. 94개 다시 시험 치기 싫으면 정신을 차리시고요. We took part in the green campaign. 우리는 뭐 그린 캠페인에 참가했다. 뭐 그린 캠페인인 거 보니까 뭐 환경을 보호합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린 캠페인에 took part in 참여했다. 오케이. 그래서 한 부분으로서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니까 한 부분으로서 참가하면 어떤 뭔가의 한 부분이 되면 뭔가 뭐뭐 뭐뭐 안에 뭐 그린 캠페인의 한 일부분이
되면 참가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take place. take place는 어떤 장소를 차지하다라는 뜻이니까, 어떤 장소를 차지하고 있으면 어떤 행사가 그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니까, 개최되다, 일어나다. 뭐 같은 말은 개최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개최하다. 개최하다가 뭐였어? 일단 아까 전에 알려줬던 비슷한 뜻으로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해프닝이나 어커 같은 게 있다 했죠?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하니까 개최하다가 있었죠. 개최하다. 개최하다가 뭐였어요? 홀드죠. 그럼 이것도 같은 뜻은, 자, 올림픽 게임이 홀드를 하는 거야, 홀드를 당하는 거야? 당하죠. 그럼 또 같은 말은 뭐가 있겠어요? 비 헬드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개최되다라는 뜻이죠. 홀드는 타동사니까 개최되다라는 뜻으로 쓰고 싶으면 이와 같이 수동태를 해야 되는 거고요. take place는 자동사니까 happen처럼 자동사니까 수동태 할 필요가 없겠죠. The Olympic Games take place. 그래서 뭐 The Olympic Games are held라고 하죠. 개최된다. take place 개최된다. Every 4 years. Every 4 years는 같은 말이 뭐가 있습니까? Once, four years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4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be good at, 뭐, be poor at, 뭐뭐를 잘하다, 뭐, be good for도 했었습니다. be good for는 뭐뭐에 유익하다, working is good for health 할때 있습니다. be good at은 잘하다고요. be poor at이나 또는 뭐, be bad at을 쓰기도 합니다. be bad at, be poor at 전부 다 못한다는 뜻입니다. poor가 물론 가난한 이라는 뜻도 있지만 서투른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잘 못하는 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Mason is good at all sports. 모든 스포츠를 다 잘한다. 여기에 모든 스포츠 하는 것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하다라는 이론어법을 쓴 다음에 전치사 뒤에 왔으니까 하는 것 해야 되겠네. 뭐 이런 동명사, 전치사 뒤에 동명사 형태 와줘야 된다. 어쨌든 뭐 이거는 안만 길어봤자 댐이고 이게 붙었을 땐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Mason is good at it 해도 되고 Mason is good at them 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팝 퀴즈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문제 풀다 보면 턴드가 보이는데 이 턴드는 턴의 몇 번째 녀석일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커져 있네. 왜 꺼졌지?
오케이,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어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 highlight, ice, frozen, winter, wind, snowstorm 중에 다른 녀석은 누구예요? 당연히 highlight죠. 그래서 highlight는 뭐 관련 단어였어요? 뭐 관련 단어였어요? 뭐 관련, 그렇죠. broadcasting. 방송 관련 단어였죠. broadcast. 됐습니까? Ice, frozen, winter, snow, winter storm, snowstorm은 전부 다 winter랑 관련된 겨울 관련 단어죠. 얼음, 얼어붙은 겨울. 오케이. 그래서 뭐 하이라이트처럼 우리가 이과에서 만나본 방송 관련 단어가 몇 가지 단어 수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방송 중인이 뭐였더라? 방송 중인. On air죠. 그렇죠? 그다음에 생방송의 liv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 하면 방송국이겠죠.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 스테이션은 어떤 뭐 기구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는 장소를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서울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 뭐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시스템. 네, 이거 줄여서 뭐라 그래요? SBS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뭐, 그 다음에, 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고요. 그 다음에, 뭐, 문화 Broadcasting Company. 이런 건, 우리나라 방송국 이름에 전부 다 B가 중간에 들어가죠. 그리고 Broadcasting. 방송이란 단어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질병과 관련된 단어도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질병이란 단어가 두 가지 있었는데, D로 시작하는 disease, I로 시작하는 illness. 그쵸? 그러면 illness나 disease 걸리면 뭐 먹어야 돼? medicine 먹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단어들 몇 가지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I will more part in the singing contest tomorrow. 그래서 당연히 I will take Part in the singing contest tomorrow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할 거랍니까? 노래자랑에,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할 것이다. Take part in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J로 시작하는 join in. I'll join in the singing contest. 또 P로 시작하는 party, see, pay, to. in도 있었어. participate in. I will participate in the singing contest tomorrow. I'll join in the singing contest tomorrow. 내일 참가할 거야. take part in. 꼭 알아두시고요.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take part in. 오케이. 그 다음에 a lot of festivals가 아마 길어봤자. 데이니까 they takes part야. takes place야. they take place야. take place. 그래서 많은 축제가 뭐 한다? 개최된다. 어떤 것 동안이니까 during 썼네요. 어떤 것 동안? 봄 동안. 봄 동안 많은 축제가 take place. 개최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바꿔 쓸수 있는 게 H로 시작하는 a lot of festivals가 뭐 한다? happen 한다. 또 비동사 써서 쓰는 뭐 day니까 they are held 하면 되겠죠. A lot of festivals are held during summer. 그러니까 they happen during spring. They happen during spring. They take place during spring. They are held during spring. 봄 동안 많은 축제가 열립니다. 개최됩니다. 그 다음에 the parent 부모네 부모 누구의 부모 of your father and mother니까 당연히 grand parent겠죠 할아버지 조부모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이제 양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시면 s 붙여서 복수형으로 쓰이죠 grand parents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he turns ice into water 하면 이거 뭘까? heat가 뭐 heat 열이죠 열 열이 turns 한답니다 무엇을 ice를 무엇으로
물로. 그러면 열은 얼음을 무엇으로 모한다? 얼음을 물로 바꾼다 이 말이죠. 그렇죠? turn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꾼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the box turns into 구미호 하면 뭐겠어? 그 여우가 뭐로 변한다? 구미호로 변한다 이 말이죠. 좋습니까? 그럼 이 turned는 turned into ice because the water is very cold. 누가 the weather is very cold. 누가 어떻기 때문에? 날씨가 매우 춥기 때문에 무엇으로? 얼음으로. 그럼 이거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죠. 그쵸? 뭐든 바뀐 이 뜻이죠. 바뀐. 됐습니까? 얼음으로 바뀐. turned into ice. 얼음으로 바뀐. 왜 얼음으로 바뀐? Because the weather is very cold. 날씨가 너무 추워서.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무슨 시 자리예요? 그렇죠. 무슨 시 자리예요? 어떤 시 자리죠? 우리가 배운 어떤 시 중에 여기랑 어울리는 건 당연히 froze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얼어붙은. 얼음으로 바뀐 거죠. 날씨가 추워서. 됐습니까? 단어를 각자에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과의 주요 대화 파트에 나오는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관심 있는 건 말하기하고 빈도 묻고 답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에 관심 있니? 어, 그래, 관심 있어. 뭐에 관심 없어?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수거는 be interested in이겠죠.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이니까. 관심 있는 거 묻고 답할 때 뭐, are you interested in science? 뭐 이런 식으로. 뒤에는, 저, in 뒤에는 in이 전치사니까 그냥 명사가 없는 게겠죠. 뭐, 동사가 오고 싶으면 전치사니까 doing의 형태로 오면 되겠고요. 뭐 하는 것에 뭐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soccer? 뭐 축구하는 것에 관심 있니?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뭐 MR is 뭐쓸 거냐 거기에 따르면 되고 그 다음에 in 뒤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뭐 암만 길어봤자 is나 또는 them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 물론 뭐 him도 되겠고 hall도 되겠지만 어쨌든 뭐에 대한 대답 whom이나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게 명사가 오면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이렇게 될수 있는 방법은 뭐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doing이 되는 거죠. 동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문장 같은 경우엔 that을 끌고 다니면 되는 거죠. that 뒤에 누가 뭐 한다면 누가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A가 ABC 세 명이네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보통 두 명인데 오랜만에 세명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일단 A가 뭐래요?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oard games? 보드 게임 하는데 뭐 윷놀이 이런 거죠. 장기 바둑 이런 거. 그러니까 보드 게임 하는데 관심 있냐? 있습니다. 그랬더니 B가 관심 있대요, 없대요? 없다면서 뭐라 그래요? No, I'm not. 관심 없다. 그리고 자신이 관심이 있는 걸뭐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I'm interested in reading history books. 그렇죠. 나는 역사책 읽는데 관심 있다. 나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놈딱한놈 봤어. 네? 저책 읽는데 관심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 오케이. 뭐 어쨌든 난 역사책 읽는데 관심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니까 뭐 B가 이제 뭐 보드 게임 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A하고 B하고 같이 보드 게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애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애한테. 그래서 뭐래요?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oard games? 했더니 이번에는 Yes, I am interested in it. 그러고 있죠. 뭐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it. 됐습니까? 그런 것이 오면 되고 동사가 오고 싶으면 이렇게 ing 붙여서 뭐뭐하 는 것, 보드게임 하는 것, 다시 말해, 그거에 관심 있냐. Yes, I am interested in playing board game. 난 보드게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그럼 A하고 B하고 같이 보드게임 하겠죠? A하고 C하고 같이 보드게임 하겠죠? 자, 이외에 쓸수 있는 표현. 그래서 일단 be interested in 가장 대표적인 거. Dave is interested in hip hop music.
뭐 힙합 뮤직 한번 길어봤자 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이거 같이 그냥 명사가 오기도 하고, 뭐 힙합 음악 연주하는 데 관심 있다 이렇게 할 때는 뭐 플레잉 힙합 뮤직이고, 듣는 것에 관심 있다 할 때는 리스닝 투 힙합 뮤직, ING 형태에 와야 되겠죠. I'm interested in collecting stamps. 이번에는 동명사 왔습니다. 우표 수집하다였죠. ING 없으면. collect stamps 하면. 우표 수집하다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고, 우표 수집하는 것. 수표 수집하다를 우표 수집하는 것으로 바꾸는 방법은 to 부정사의 명사용법과 동명사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to 부정사는 여기 쓰지 않죠. 전치사 뒤에는 동사가 될수 있는 형태는 동명사지,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은 안 되니까 여기에 뭐 투, 콜렉트 이딴 거 오면 안 된다고 시간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I'm interested in collecting stamps. 뭐 한번 길어봤죠? 이시죠. 선생님 스탬 쓴대요. 우표에 관심 있대. 우표 수집하는 것에 관심 있대. 이시죠. 이 동명사는 단수 취급해야죠. 동명사 덩어리는 구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외에도 I'm fascinated가 있습니다. fascinated. 그러니까 fascinated의 뜻이 푹 빠져있는이라는 뜻이겠죠? 푹 빠져있는. 그럼 fascinated의 뜻은 뭐겠어요? 푹 빠지게 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푹 빠지게 하다. fascinate. 푹 빠지게 하는 걸 내가 한 거야. 내가 푹 빠지게 만든 거야. 푹 빠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수동태 표현인 거죠. 지금 딱 봐도 이거 바위도 보이죠. 그러니까 뭐뭐에 의하여 푹 빠지게 하는 것을 당한 상태이다. 그래서 be fascinated by, be interested in. 자, 여러분들 be interested in을 여러분들 수동태 할때 분명히 만나봤는데, be interested in이 수동태의 여러 유닛 중에서 제목이 뭐인 것에 나왔었냐면, 수동태 표현 중에 뭘 쓰지 않는 경우, by를 쓰지 않는 경우에 be interested in, be satisfied, 뭐, be satisfied,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였죠? be disappointed, be disappointed at 뭐뭐에 실망하다였죠. 이거 할때 be interested in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수동태란 말이에요. 문법적으로는 다 수동태입니다, 지금. be 뒤에 동사의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전부 보이고 있는 건데, 얘는 in이고, fascinate는 정상적으로 be fascinated by 해서 뭐뭐에 의하여 푹 빠지게 하는 것을 당한 상태이다. 푹 빠지게 되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beautiful scenery, 아름다운 경치겠죠. 오케이. 얘를 주어로 바꾸고 싶어. 수동태니까 저이 by 뒤에 있는 행위자를 능동태로 바꿀 수 있죠. 바꾸면 the beautiful scenery fascinates me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잘안 씁니다. 그렇습니까? I'm fascinated by the beautiful scenery. 오케이. 뭐 이거 외에도 지금 I have no interest in sports가 보이는데, 이번엔 관심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에 이번에 interest의 뜻이 뭐로 쓰인 거예요, 이거? 여기에 interest의 뜻은 뭐예요? No interest. 아니면 뜻이 뭔지 얘기하기 싫으면 품사가 뭐예요? 명사로 쓰인 거죠. 그쵸? no는 뭐로 바꿔 쓸수 있었더라? 그러면 not any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이 not이 그냥 여기 not이 덩그렇게 읽지 않고 이 속에 있는 뭐랑 합쳐지겠죠? 그래서 not any로 바꾸면 또 I have no interest in sports는 not any로 바꾸면 어떻게 됐다? I don't have any interest in sports하고도 같죠? 그쵸? 그럼 interest는 품사가 명사고, 명사로서의 뜻은 뭐예요? 관심이겠죠, 관심. interest가 동사로 쓰이면 관심을 가지게 하다, 명사로 쓰이면 관심이라는 뜻도 있고, 얘가 특이하게 은행에 맡겨놓으면 점점점점 생기는 뭐란 뜻도 있었어요? 이자란 뜻도 있었죠. 여기서는 지금 관심이라는 뜻을 쓰였습니다. I have no interest in sports. 그러면 관심은 셀수 있어, 없어?
오케이.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난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I have 내 인트러스트 셀수 없는지 있는지 왜 물어봤겠어요? 그래서 내가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면 뭐라고도 할 수 있다. I have much interest in sport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로 또 바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스포츠에 관심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번엔 바꿔볼게. 난 스포츠에 관심이 지금은 아예 없다고 얘기한 거고요. 됐습니까? 관심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죠. 거의 없다 하기 힘들면 그러면 난 스포츠에 약간의 관심이 있다 해볼까요? 이번엔 난 스포츠에 약간의 관심이 있다. 인트러스트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잖아, 그치? 그러면 난 스포츠에 약간의 관심이 있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I have some 뭐 some도 괜찮아. I have some interest in sports. 또 I have a little interest in sports 하면 되겠죠. 그렇죠? I have a little interest in sports 하면 난 약간은 관심이 있어 이 말이겠죠. 그럼 이번에 난 스포츠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관심이 없다 해볼까요? 난 스포츠에 거의 관심이 없다는 뭐겠어요? Okay. 관심이 약간 있다가 뭐였어? 약간 있다. I have a little interest in sports 였죠. A little. 그렇잖아. 그럼 관심이 거의 없다는 뭐겠어? I have little interest in sports 하면 나는 관심이 거의 없다겠죠. I have little interest. A little 뒤에는 A little books야, a little book이야, a little money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어가 없는 녀석은 부정적으로 해서 내 안에 어가 없는 대신 나는 저 겉에 어가 없는 대신 내 안에 not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난 친구가 거의 없다 그래서 뭐였더라? 난 친구가 거의 없어요. I have few friends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 이미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대아파트에 있습니까? Have interest. 자, 일단 기본적으로 be. 자, 여기서는 뭐하고 뭐하고 같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Be interested in 하고 뭐하고 같다? Have interest in 하고 같습니다. 여기는 ed가 되면 안 돼요. Have, 왜냐하면 이런 이 두 가지 뜻이 같아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interest가 동사로도 쓰이고 뭐로도 쓰이기 때문에 명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둘 다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interest가 동사로 쓰이면 관심을 가지게 하던데 관심을 가지게 된 하고 싶은데 입장 바뀐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이면 관심 가진다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be interested in 다음에 근데 interest가 관심이란 명사도 되니까 have interest 하면 관심 갖고 있다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뭐 관심이 전혀 없으면 여기다가 no를 넣으면 되고 살짝 있으면 a little 넣으면 되겠고 그렇죠? 뭐 거의 없으면 little 넣으면 될 거고 관심이 많으면 much 넣으면 되겠죠. 이게 전부 다 interest가 셀 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I have no interest in. 난 뭐뭐에 관심 전혀 없어. I have much interest in. 난 뭐뭐에 관심 많아. Be fascinated by 같은 표현도 있고 be interested in.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따 대아파트 할 때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니? 라는 얘기를 할 때 뭐 이런 것들 떠올리면 되겠죠. 자, 이외에도 실제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같은 표현은 be into 라는 표현이 있어요. be into I'm into 뭐 I'm into 힙합 뮤직 이렇게 쓰입니다. I am into 힙합 뮤직. 나 힙합 음악에 푹 빠져 있어 이런 뜻입니다. I am into 힙합 뮤직. 나 힙합 음악에 뭐 여기다 really 이런 걸 넣어도 되겠죠. I am really into
난 정말로 힙합 음악에 푹 빠져 있어. 됐습니까? 뭐뭐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뭐뭐에 푹 빠져 있다. 관심 있다는 얘기겠죠. Are you into skateboarding? 뭐 스케이트보드 타는데 관심 있니? 푹 빠져 있니? 그 다음에 대화에 밑줄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라. You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러니까 당연히 is he죠. Is your brother interested in playing computer games? 너의 남자 형제는 playing computer games 하? 는 거. 뭐, in 뒤에 동명사 오고 있습니다. Playing computer games 안만 길어봤자. 동명사 덩어리 단수 취급하죠. Is he interested in it? 그는 그것에 관심 있니?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Is he interested in it? No, he isn't interested in playing computer games. He is interested in 지금은 만화책 읽다에 관심 있다니까. 관심 뭐 만화책 읽다를 읽는 것의 형태. To read나 reading 두 가지 다 되겠지만 전치사 뒤에 동명사의 형태로 가야 되겠죠. 그는 뭐 he is interested in comic books. 그는 만화책 읽는 것에 관심 있어. 그럼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일단 interest를 써서 똑같은 표현은 그는 가지고 있죠.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무엇을 갖고 있어요? interest를 갖고 있죠. He has interest in reading comic books. 이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he is he is fascinated by reading comic books도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는 만화책 읽는 것에 푹 빠져 있다. He is into reading comic books에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역시 완전 분위기 끝내줍니다. 완전 그 뭐랄까 암기 뭐죠? 무슨 수업이라 그러죠? 뭐라 그래? 이렇게 닥치고 니들은 내가 얘기해 주는 거다 외워 뭐 이런 분위기. 좋네요. 자, 그다음 빈도 묻고 답하기입니다. 빈도 물을 때는 how often 얼마나 자주 또는 뭐몇 번이나 뭐 이런 거쓸 수도 있죠. How many times? 그래서 이게 의문 이 부분이 덩어리를 이룬다는 거. How often do you 뭐뭐뭐? How many times do you? 이런 식으로 빈도 묻고 답할 때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답할 때 how often이나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은 once a day, twice a week. 매번 three times a month, every day, every weekend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once a day는 뭐 하루에 한 번이니까 이거 한 단어로 바꾼 뭐예요? once a day를 한 단어로 바꾸면 everyday하고 같은 말이죠. 매일이란 뜻이니까. 맞습니까? Once a day는 everyday 하고 맞죠. 하루에 한 번씩이면 매일인 거죠. 그 다음에 twice a week.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on은 전부 다 뭐로 바꿔 쓸수 있냐 했다라고 얘기했냐면 뭐나 뭐 per나 every나 each로 바꿔 쓸수 있지 one으로 바꿔 쓸수 없다 그랬습니다. 뭐뭐마다란 뜻이기 때문에 하루마다 한 번. 맞습니까? 원으로 못 바꿔 쓴다 분명히 얘기했어. Once every day. 맞습니까? Once per day, once each day, 뭐 twice every week, 뭐 매주마다 두 번씩, 뭐 얘들은 every나 per나 또는 each랑 바꿔 쓸수 있다 했습니다. every나 each 뒤에는 every books야? every water야? 에브리 워터 돼?
every 북이야? 셀수 있고 단수라 해야 한다 했죠. every나 each 뒤에는. 셀수 없는 것도 못 온다 했습니다. every 북밖에 안 돼. every water, every books 이런 거다안 된다 했어. every나 each 뒤에는 셀수 있고 단수라 해야 됩니다. 이거 다셀수 있죠. 이거 셀수 있는 단어들이죠. day, week. three times a month. 뭐, three times every month. 매달마다 세 번씩. 뭐, every day, every weekend,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러면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뭐, 이건 뭘까?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응? 뭐라고? once, three, times a day 한 번, 세 번, 하루 once, three times a day 이렇게 한다고? once, a, three는 도대체 뭔데? 여기 one이라 그랬다가 3이라 그랬다가 막 난리 났네. 그래서 3일에 한 번은 지금 없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은 전부 뭐냐? 이게 데이라 치자. 데이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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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하면 이 표현은 뭐였어? Three times a day 이런 거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게 한 주에 세 번이면 뭐였어? Three times a week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한 건 3일에 한 번은 어떤 식의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져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그 의미 다르죠. 어떤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몇 번일 때는 지금 나와 있는 표현들이 된다면 once a day, twice a day. 근데 뭐를 건너뛰고 나서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3일에 한 번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every 3 days 이렇게 합니다. 매번 며칠에 3일에 한 번씩 every 3 days 이게 3일에 한 번씩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루에 세 번은 three times a day였습니다. 하루에 세 번은 three times a day. 하루에 세번 three times a day. 됐습니까? 근데 3일에 한 번은 every 3 days. 뭐 3일장 같은 것들. 그래서 그 시장은 3일에 한번 열린다. 지금 오늘 배운 단 어떤 표현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 시장이 3일에 한 번씩 열린다는 것은 팩트죠? 그렇죠? 그럼 그 시장이 열립니다. 그 시장이 열립니다. 더 마켓이 뭐 한다? 헤이,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take는 알 거고 takes place 한다. 3일에 한 번씩 every 3 days 됐습니까? 그 시장이 3일장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The market takes place every 3 days. 3일에 한 번씩 한 번마다 3일마다 한 번씩 됐습니까? 조금 다른 표현, 여기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 이건 여러분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충 알아, 이런 표현들은. 근데 많이 안 나온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3일에 한 번씩 이것도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3년에 한 번씩, 뭐 every 3 year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how often do you clean your room? I clean my room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 뭐 once a week 대신에 그냥 간단하게 뭐라 그랬대? I clean my room every week. 이렇게 되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매주마다랑 같은 뜻이잖아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2주에 한 번씩 뭐 하지 않나? 2주마다 한 번씩은 뭘까? 2주마다 한 번씩. 2주마다 한 번씩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맞습니까?
그럼 뭐겠어요? 에브리 투 윅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에브리 투 윅스. 하루 뭐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싶으면 에브리 투 데이즈 하면 되겠죠. 에브리 어더 데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how often 끊어읽기 많이 했었죠. How often do you watch movies? 얼마나 자주 영화 보니? I watch movies twice a month. 한 달에 두 편씩 봐. 와우, 되게 많이 보네요. 그러니까 나는 두 달에 한편 보는데. 두 달에 한 편? 두 달에 한편 본다면 뭐해요? I watch movies every 2 months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onth의 복수형을 가끔씩,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면 month의 복수형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가끔씩 month의 복수형을 뭐 이따구로 쓰는 친구도 있는데 아닙니다. 맞습니까? 자, es 하는 건 어떤 소리로 끝날 때야? 스즈 쉬치 소리 끝날 때도 스즈 쉬치나 오로 끝나는 경우도 스즈 쉬치 오로 끝나는 경우. 얘는 스도 아니고 즈도 아니고 쉬도 아니고 치도 아니고 그냥 즈죠. 즈 S만 쓰면 된다는 거 복수형 주의하세요. Month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ES 하는 거를 가만 보면 언제부터 이 버릇이 생기냐 하면 천이 뭐예요? 천 옷은 뭐예요? 저, 그쵸? 그러면 얘는 이 녀석의 복수형이 아니고 그냥 다른 단어예요. 됐습니까? ES가 붙은 단어지. 이거의 복수형이 아닙니다. 천이고 옷이란 뜻이지만 복수형이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뭐, 입 같은 경우에 뭐, mouth, 이런 거죠. mouth. 이런 것도 복수형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다 ES 쓰지 마세요, 지발. 그 다음에 how many times 나오네요. how often 대신 쓸수 있는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do you exercise 얘 대신 쓸수 있는 건 one이에요, every예요. every죠. 매주마다 몇 번씩인 거죠. one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per나 per가 여러분들 뭐뭐 이거 읽으면 이거 영어로 읽으면 뭐예요? 킬로미터 per hour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 시간마다 가는 거리 이 뜻입니다. 여기 per가 뭐뭐마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마다. 뭐 수학 기호로 하면 이게 per죠. per. 그러니까 나눈다는 얘기는 이 숫자, 요 앞에 들어가는 숫자를 뭐로 바꿔버리겠다는 얘기야.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기본적으로 뭐로 바꿔버리겠다는 얘기야. 1로 바꾸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잖아. 이 분수라는 개념이 원래 의도가 뭐냐? 여기에 있는 숫자를 1로 생각하겠다. 됐습니까? 그런 거뭐 수학 시간에 알아서 하겠고요. I exercise 3 times a week. 일주일에 3번씩 한다. 뭐 how many times do you exercise a week? 했더니 I가 exercise 한다.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 3 times every week. 매주마다 3번씩은 운동한다. 오케이. 나 1년에 아니 난 3년에 한 번씩 운동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뭐 너는 양치질 한이 됐으니까 얼마나 자주겠죠? 얼마나 자주? How often? How many times do you brush your teeth? How often do you brush your teeth? How many times do you brush your teeth?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횟수? I brush my teeth 3 times a day. 하루에 세번 한다. 뻥치시네. 많아야 두번 하겠지 뭐.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양치질 하죠? 안 하는가 본데? 오케이. 그러면 일단 방금 봤던 빈도 묻기와 그 다음에 관심 묻고 답하기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Listen and speak one. Listen and speak one. 그래서 뭐 하는 중이냐?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묻고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러겠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랬더니
나는 듣는 중이다 이러고 있죠. 난 듣고 귀 기울여 듣는 중이다. I am listening to old pop songs 하면 되겠죠. I'm listening to old pop songs. Hey, 그래서 7080 팝송 듣고 있어 이랬습니다. Hey, 그랬더니 뭐. Oh. Hey, 그래서 관심 묻고 답하는 거죠. 그렇죠? 뭐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무엇을 old pop songs 하면 되겠죠. 또는 뭐 Are you interested in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Do you like old pop songs? Do you like old pop songs? Are you interested in old pop songs? 가만 봤더니 Do you like로도 뭘 물을 수 있겠다. 좋아하는지 물을 수가 있는 거죠. Do you like old pop songs? Are you interested in old pop songs? Are you fascinated by old pop songs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Are you into old pop song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Do you로도 물어볼 수 있죠. Do you? Do you? 관심 물을 때 너는 관심 갖고 있니? 해도 되잖아. Do you? Do you have interest in old pop songs 해도 되겠죠. 방금 전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표현들 다 알려줬습니다. 좀 이따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면 딱 밤. Do you like old pop songs? Are you into old pop songs? Do you have interest in old pop songs? Are you interested? 어떨 때 그냥 interest고 어떨 때 interested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Okay,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 그러죠? No. No. Okay, 그래서 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표현 나오면 I'm not interested in. Is야, them이야. 됨이겠죠. I'm not interested in them. I'm not interested in them. 왜 is이 아니고 됨인지 좀 이따 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I'm not interested in them. I'm not interested in them. I'm not fascinated by them 해도 되겠죠? I'm not into them 해도 되겠죠? I don't like them 해도 되겠죠? 그렇죠? I don't have any interest in them 해도 되겠죠. I don't have any interest in them. I'm not into them. I'm not fascinated by them. I'm not interested in them. I'm not interested in them. 오케이. 관심 없음을 표현하는 거죠. 오케이. 나는 그냥 원한다 그러죠. 저 부르는 것을. 그럼 I just want to sing 하면 되겠죠. I just want to sing. I just want to sing. 난 그냥 불러보고 싶어. I just want to sing. I just want to sing. 무엇을 my grandmother's favorite songs 하면 되겠죠. My grandmother's favorite songs. My grandma's favorite songs. I just want to sing my grandma's favorite songs. I just want to sing my grandma's favorite most famous sing songs. 그다음에 어디에서네요. 어디에서 그녀의 생일 파티에서. At her birthday party. 그래서 했으면 되겠죠. At her birthday party. 그녀의 생일 파티에서. At her birthday party. party. 언제 있는? next Next week. week.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들에 관심이 없다죠. 여기에 난 그것들에 관심이 없다. I'm not interested in them. I'm not interested in them. 난 그냥 부르고 싶어. I just want to sing. I just want to sing. 무엇을? My grandma's favorite songs. My grandma's favorite songs. 어디에서? At her birthday At her party. birthday party next week. 그러니까 그랬더니 Wow. 와, 이거 감탄문이네요. 그렇죠? 어떤이라서 놀란 거야? 어떤 것이라서 놀라는 거야? 어떤 것이라서 놀라면 감탄문이면 how로 시작해요? what로 시작해요? 그래서 What a nice granddaughter. 뭔가 정말 멋진 손녀구나. What a nice granddaughter. What a nice granddaughter.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대화 하나가 끝이 났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갑시다, 일단. 아유, 중간에 할게 있는데. 그래서 보이와 걸에 대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걸한테 뭐라 그래요? 뭐 하고 있냐, 그러죠?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난뭐 하는 중이다? I'm listening to old pop songs. 그래서 관심 묻는 거죠. 그쵸? Old pop songs 좋아하니? 어? Do you like old pop songs? 그랬더니 no.
I am not interested in them. I just want to sing my grandma's favorite songs at her birthday party next week. Okay,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니까 What a nice friend. 다우그흐터. 다우그흐터. Daughter. 됐습니까? What are you doing?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현재 진행을 물었죠. I'm listening to old pop songs. Do you like 대신 쓸 수 있는 표현도 하면 되겠죠? Do you like old pop songs? No, I'm not interested in them. I'm not interested in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왜 them인지. I just want to sing my grandma's favorite songs at her birthday party next week. 그 다음에 What a nice granddaughter. 정문네요. Okay, 그래서 Do you like old pop songs 대신 쓸 수 있는 게 배틀부터 볼까요? Okay, 그래서 Do you like old pop songs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더라? Are you interested in old pop songs? 하나 했고 또 Do you로 해볼까? 똑같은 표현. Do you have? Do you have로 해볼까? Do you have? Do you have what interest? Do you have interest in old pop songs? 맞죠? 너는 do you have into 관심을 가지고 있니라고 물어도 되죠? Are you interested in old pop songs? Do you have interest in old pop songs? 그다음 너는 빠져 있니 이래 되겠죠? 넌 빠져 있니? Are you into old pop songs?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F로 시작하는 개 써보고 보죠. Are you fascinated by old pop songs? 에? Fascinated 뜻이 뭐예요? Fascinated의 뜻이 interest랑 똑같은 뜻이겠지. 관심을 갖게 하다. 그러니까 are you interested도 되고 are you fascinated도 되잖아. 얘가 관심을 가지게 하다죠. fascinate 관심 갖게 하다. Are you fascinated by old pop songs? Do you have much interest in old pop songs? Are you interested in old pop song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hem인 이유부터 먼저 하면 당연히 뭐 간단하죠. them인 이유는 뭐 대신 와야 되니까 old pop songs 대신 왔으니까 복수형 대신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 만약에 뭐 do you like listening to old pop songs 였으면 I'm not interested in it으로 해야 되겠죠. 이때는 여기에 listening이 있으면 됐습니까? 동명사는 단수 취급하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 뭐 old pop songs에 관심 없다는 표현 보이죠. I'm not interested in them. 그러면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방금 했던 거에다가 전부 not만 넣으면 되겠죠. I'm not fascinated by them. 그렇죠. 그 다음에 I don't로 해볼까? 똑같으면 I don't. I don't like them 해도 되겠고 또 I don't have 해볼까? I don't have any interest in them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빠져있지 않다 해도 되겠죠. I'm not into them 해도 되죠. 난 그것들에 빠져 I'm not into them. 됐습니까? I don't want to sing my grandmother's favorite songs and my I don't know next week.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건 얘기했습니다. 감탄문인데 어떤 여기에 생략된 말은 What a nice granddaughter 뒤에 생략된 말 이거 누구 보고 하는 말이야? 얘 보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What a granddaughter 뒤에 생략된 말 What a granddaughter 뭐였어? You are가 생략됐고 감탄문이 아니라면 뭐였어? You are a nice granddaughter 원래는 평소문으로 똑같은 표현은 뭐다? You are a nice granddaughter 됐습니까? 근데 주어 동사를 놔두고 감탄하는 이유가 되는 부분을 드러내서 앞으로 보내버리죠.
근데 들려나간 부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라는 그랜도르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깜짝 놀라는 감탄문 시작합니다로 못 쓴다 what을 쓴다라고 얘기했죠. 뭐 그냥에 만약에 이게 없고 이거 없으면 어떻게 감탄문이야? How nice 이 말이죠. How nice 뒤에 생겼단 말. How nice you are. 그렇죠? 그걸 평소문으로 바꾸면 you are very nice잖아. You are very nice. You are very nice를 감탄문으로 바꾸면 very nice에서 깜짝 놀라죠. Very nice 앞으로 가겠죠. 그럼 그쪽에 명사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때 감탄문은 뭐다? How nice you are. 됐습니까? How nice you are 또는 what a nice granddaughter. 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운 놈들을 뭐 하려고 틀리게 하려고 똑같은 표현인데 여기다가 이걸 없애고 이것도 없애놓고 대답으로 쓸 수도 있어. 그때는 여기에 what nice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똑같은 표현으로 여기는 뭐가 돼야 된다? How nice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무조건 외우면 무조건 외우면 안 돼. 같은 표현 how nice you are도 있다라는 거. How nice you are, what a granddaughter you are, what a nice daughter, 뭐 what a nice daughter you are 이런 것들 바꿔 쓸수 있는 거. You are very nice도 당연히 됩니다. You are very nice. 그리고 you are a very nice daughter도 됩니다. 오케이. daughter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기 시작하는 단어가 달라진다라는 거. What a nice daughter. How nice. 이런 것들. 그 감탄문 비워놨단 얘기는 감탄문 꼭 알아놓으란 얘기인 거죠, 이거. 이거와 중요하게 다룰 수 있다란 얘기죠. What a nice daughter you are. You are가 생겼다는 것도. 감탄문이 아닌 건 you are a nice daughter. You are a very nice daughter. 이런 것들.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내용 파악해보면, 그래서 다음 주에 할매 생일인 사람은 보이야, 거리야? 거리죠? 그쵸? 거리. 다음 주에 할머니 생신이 있고, 그때 거리 할머니 생신에서 하고 싶은 건?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 거죠? 됐습니까? 할머니가 신식 할매라서 뭘 좋아하셔? 팝송을 좋아하시는 거죠. 옛날 팝송을. 됐습니까? 가요가 아니고 트로트 에이 뭐 이런 거 부르는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I have a dream 뭐 이런 거 부르고 막 그러시단 말이에요. 70년대 노래니까 할머니도 아실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뭐 그런 걸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애는 올드 팝송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은 없죠. 그럼 왜 듣고 있어? 관심도 없는데 할머니한테 불러드리려고. 됐습니까? 네, 오늘 내용 파악들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는 남자 혼자 무슨 멘트를 쭉 혼자 줄줄줄줄 하는 문장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좀 관심 있니네요. 가장 대표적인 표현 Are you? Are you interested in? 오케이. 그 다음에 동계 올림픽에 관심 있는가 아니고 보는 것이라 그랬어. 그럼 보다가 그거니까 보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죠. Are you interested in? Are you interested in watching Winter Olympic Games? 하면 되겠죠?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Watching the Winter Olympic Games.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그러니까, Are you interested in? Are you interested in? 뭐 바꿔 쓸수 있는 좀 이따 얘기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Do you have interest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뭐 이래도 되죠. 그니까 뭐 are you into 해도 되고요. are you into watching 해도 되고요. 그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f로 시작하는 그거 해보자. are you fascinated by watching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그런 것들 관심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뭐 그다음에 그렇다면으로 쓸수 있는 한 단어가 바로 뭐죠? 만약 그렇다면 Then. then이죠. then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then Then. 그렇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뭐 하세요입니다. 반드시 뭐뭐 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했었죠. 이거 be로 시작하면 be sure 대시야. be sure to do야. be sure to do 바꿔 쓸수 있는 건 make sure that 주어 동사도 있었고 don't forget to do도 있었고 remember to do도 있었습니다. Be sure to watch MBS Sports. be
Be sure to 썼죠. Be sure to watch MBS Sports. Be sure to watch MBS Sports. 그러니까, okay, 그래서 꼭 뭐뭐 하세요 할때 be sure to do. 이거 좀 이따가 뭐 바꿔 쓸수 있는 표, 이 부분 바꿔 쓸수 있는 표현도 여러분들 뭐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Be sure to watch MBS Sports. 오케이, 그 다음에 왜 보라고 하는지 나옵니다. 왜 보랍니까? 왜꼭 보랍니까? 우리들의 생중계를 즐기기 위하여. 뭐뭐 하다를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In order to enjoy our live broadcast. To enjoy our live broadcasts. Got to enjoy our live bro. Live 아니라는 거. Live라고 꼭 읽어야 됩니다. To enjoy our live broadcasts. To enjoy our live broadcast.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써먹네요. A부터 B까지는. 오케이, A 앞에 뭐 있어야 될것 같은데, from 있어도 되고요, 됐습니까? 뭐 from 없어도 되고요, From 6 p.m. to 11 p.m. 됐습니까? 그래서 A부터 B까지가 뭐라고? From A to B, from 6 p.m. to 11. From 6 p.m. to 11 p.m. 오케이, 좀 길었는데요. Then, 오케이, 꼭 보세요. Be sure to watch MBS Sports. be sure to watch MBS Sports. 왜꼭 봐야 되는데? In order to enjoy our live broadcast. To enjoy our live broadcasts. 언제 하는데? From 6 p.m. to 11 p.m. From 6 p.m. to 11 p.m. 그러니까 그다음 뭐? 그다음에 매일 밤 11시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뭐 at 이거부터 얘기하면 돼. 영어는 at 11 p.m. every night. 뭐 at 11 이래도 되겠죠. 뭐 여기에 night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꼭 pm이란 말. am, pm 구분할 필요 없겠네요. pm이 오후고 am이 오전인 건 아시죠? Okay. At 11 p.m. every night. at 11 p.m. every night. At 11 p.m. every night. Okay. 여러분들은 또한 즐길 수 있다. You can also enjoy. You can also enjoy. You can also enjoy. You can also enjoy. 뭐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것이네요. 그러니까 enjoy 뒤에 doing이냐 to do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고 그냥 오면 되겠죠. enjoy 뒤에 그냥 them이 오면 되겠네요. them, it 또는 them. You can also enjoy our highlights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Our highlights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our highlights. 그러니까 you can enjoy our highlights야. highlights인데 어떤 highlights over the Most interesting games. Our highlights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Our highlights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of the Today. day. Of the day 썼네요. 오늘의, 그날의, 뭐 오늘이라고 돼 있는데 그날의가 좋겠죠. The day의. Of the day. 오케이, 그래서 at 11 p.m. every night. At 11 p.m. every night. You can also enjoy. You can also enjoy. You can also enjoy what? The our highlight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됐습니까? Our highlight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Our highlights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그다음에 그날의 of the day. Of the day. 오케이, 이런 대화들이었습니다.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너는 저 윈터 올림픽스 시청하는 데 관심 있니? Interested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만약 그렇다면, then 꼭 보세요. 저 명령문인데요, 명령문. 동사를 시작해야죠. 꼭 보세요. Be sure to watch MBS Sports. 왜? To enjoy our live broadcast from 6 p.m. to 11 p.m. 오케이, 그래서 매일 밤 11시에 at 11 p.m. every night. 여러분은 또한 즐길 수 있어요. You can also enjoy 무엇을 더 highlight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그날의 of the day.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뭐 살펴보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10이 1, 2, 3 중에 뭐냐라고 살펴보겠죠?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그 다음에 be sure to watch 바꿔 쓸수 있는 거 뭔지 살펴보겠죠? MBS 스포츠. 그 다음에 to enjoy 1, 2, 3, 4 중에 뭐냐 하겠죠? 그 다음에 얘왜 라이브라고 읽어야 되는지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몇 시에 할때 전사 S 겠죠? 오케이. 매일 밤 11시에. Every night at 11 PM 아닙니다. 전치사를 먼저 앞세운 걸 좋아하죠. 작은 단위부터 앞에 씁니다. You can also enjoy the highlights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of the day. 뭐 여기에 더가 있는 이유, 여기에 더가 있는 이유. 자, 비교해볼까요? 오케이. 더를 쓰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뭐 같은 이유인지 다른 이유인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관심 있는지 묻고 있네요. 첫 번째 부분. Are you interested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s인데, 바꿔 쓸수 있는 거, Are you 그대로 하면서 똑같은 표현. 너는 푹 빠져 있니? 되겠죠? 그래서 뭐, Are you into watching the Olympics 되겠죠? Are you into 되겠죠? 예, 형님, 수업 중인데요. 예, 좀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Are you into watching the, 되겠고. 또그 다음에 do you로 해볼까, 이건 do you? Do you, 넌 갖고 있냐, 관심을. Do you have interest in watching도 되겠고. 그 다음에 F로 시작하는 부분 이제 써먹자. Are you fascinated by, 됐습니까? Are you fascinated by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죠. 물론, do you like도 당연히 됩니다. 뭐, like 같은 경우에는 watching도 되고, to watch도 되죠. 됐습니까? Do you like to watch? Do you like watching?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anny, 1, 2, 3 중에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이 뭔데? If so죠, 그쵸? If so. 그쵸? 만약 그렇다면 그럼 if so를 if만 남겨놓고 뒤에 문장을 바꾸면 if you are interested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대신 Danny 뭐 대신 왔다 Danny if you are interested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대신 온 거죠 만약 네가 Winter Olympics watching 하는 것을 즐긴다면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됐습니까 만약 라면이죠 이외에도 무슨 뜻도 있고 at that time이라는 뜻도 있죠 때는 at that time 우리말 뜻이 뭐예요? 그 당시에 그때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어요. 무슨 뜻도 있어요. 또 after that도 되죠. after that은 무슨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라는 뜻이죠. 이거 순서 얘기할 때 앞과에서 우리가 뭐 만드는 순서 할때 then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때는 after that이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at that time 그 당시에 if so 만약 그렇다면 after that 그런 다음에 중에서 여기서 만약 네가 관심이 있다면이고요. 그다음에 꼭 보세요란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꼭 보세요. Be sure to watch. 여기는 watch고 여기는 watching이라는 것도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Be sure to do고요. Be interested in doing이고요. 어쨌든 자, be sure to watch 대신 쓸수 있는 것도 뭐가 있었더라? 뭐 잊지 마세요. 보는 거 잊지 마세요. 뭐야? 보는 거 don't forget to watch. 그렇죠? 뭐 보는 거 기억하세요. Remember to watch 이런 거 되겠고 또 조금 형태가 많이 달라지는 게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더라? Make sure that you watch 됐습니까? Make sure that you watch 됐습니까? Make sure that you watch. Don't forget to watch. Be sure to watch. Remember to watch. 당부하기 됐습니까? 이외에도 뭐 당부하는 거니까 뭐 you should watch 이런 것도 되겠죠 물론 됐습니까? 됐습니까? you should watch 또는 명령문도 되겠죠 그렇죠? watch 이래도 되겠죠 보는 거 어때? 이래도 되겠죠? how about watching 됐습니까? 근데 그때는 끝에 물음표로 끝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배운 게 여러분들 쌓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표현도 점점 늘어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enjoy 1, 2, 3, 4 중에서 뭐예요? to enjoy는 뭐뭐 하기 위하여죠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인 경우에 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인데 의도를 나타내는 무슨 조용법? 부사적용법이죠 이 경우에만 특별한 점은 이 앞에다가 뭘쓸수 있다? in order to를 쓸수 있죠 즐기기 위해서 in order to watch 아니 in order to enjoy so as to enjoy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live가 살다 방송이 아니고 생방송이죠 생방송 그러니까 live라고 읽어야 된다는 점그 다음에 방송 셀 수가 있네요 복수형 썼죠 그러니까 live broadcast from A to B 보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뭐 clock time S죠 몇 시에 할때 clock time at
Every night, you can also enjoy the highlights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of the day. 자, 여기에 있는 더 하고 여기에 있는 더 하고 똑같은 이유로 쓰였습니까? 오케이. 자, 더를 쓰는 이유는 일단 Hey, please open the door. 이럴 때 쓴 the door는 왜 the door다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공동으로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더를 쓴다 했죠.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할 때도 더를 쓴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서 뭐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지구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단어들 그냥 써냐고 the sun, the moon, 뭐 the sea, 뭐 the earth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 더는 누구 때문에 온 거다? 여기에 뭐가 있어서? 최상급이 있어서 온 더죠 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더는 뭐 때문에 온 더다? 그날 있었던, 그날 했던, 그날이란 뜻을 쓰인 거죠. 그 당일이란 뜻을 쓰인 거죠. 당일의, 그날의, 해당 날짜의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있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안내한 내용 파악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여기에 MBS 스포츠라는 어떤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이 있죠. 방송국이 있죠. 그래서 얘들이 뭐를 라이브로 브로드캐스트 한대요? 생으로 방송한대요? 윈터 올림픽스를 라이브로 브로드캐스트 한대죠? 생으로 방송한대죠? 그쵸? 그럼 꼭 보라고, 동계올림픽 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계 시간은 언제래요? 중계 시간은 언제래요? 6시부터 11시까지 하죠? 막 밤 11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생방송은 언제? 생방송은 6시부터 11시까지야. 됐습니까? 그럼 11시에 생방송 딱 끝나고 나서 뭘 하죠? 그렇죠? 생방송 딱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무슨 방송이야? 하이라이트를 보여줘. 그날에 가장 재미있었던 경기를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추려서 간추려서 보여주는 거죠. 그거는 라이브야? 아니죠. 그건 녹화겠죠. 당연히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려고 하면 녹화했는 것 중에서 재밌는 부분만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 11시에 생방송한다 이러면 안 돼. 11시부터 생방송을 시작한다. 이게 다 틀린 말이야. 생방송은 6시, 11시. 녹화해서 하이라이트 보여주는 건 11시 이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이라는 것과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합니다. 매일 밤. 토요일, 일요일 날도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한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그날 뭐 올림픽 경기를 한다면 토요일 일요일날도 한다면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분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강의는 금요일날 올 수 있는 게 화, 목 말고 언제가 있어요? 아니, 화, 목, 말고, 7시에 올 수 있는 게. 화, 목, 말고 올 수 있는 게. 응. 다 돼? 그러면 수민이는? 7시에 올 수 있는 게. 월요일 날 돼? 얘기해라, 또.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나 술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화요일, 목요일은 일단 7시, 원래 우리 수업이니까 될 거고. 맨날 7시 10분에 오고. 그 외에는 월요일은 돼? 안 되고. 수요일은? 수요일 안 되고, 금요일 안 돼? 주말밖에 안 돼? 주말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빡세게 하고 있어? 돌면서 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은 열심히 잘 가르쳐 주세요. 재밌어요? 오, 잘 됐네요. 오케이. 그러면 뭐 일단 그렇고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지금 이제 한 20일 정도 남은 것 같아. 좀 빨리 끝내놓고 딱 20일 남았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7과 뭐 해와야 될게 있었죠?
친구가 조사해 온거좀 확인해 봅시다. 친구가 좀 꺼내 주세요. 어디 있었냐? 친구가도 없어. 친구가 빨리 꺼내. 조사하기 숙제 확인하게. 없어. 막하다 딱밤이야. 다음 시간에 챙겨와. 수업할 거니까. 조사하는 거 해가지고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면 뭔지 알지?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면 어떻게 돼? 이거 딱밤이지, 그치?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었어,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한 톨도 안 했냐, 숙제를. 치우가 단어부터 시작해갖고. 다음에 아니면 그쵸, 자꾸 미루지, 그쵸. 자꾸 미루다 보니까 너, 뭐야, 화요일날 왔었나? 어제 월요일날 이거. 와갖고 몇 시에 갔어, 너? 몇시 와서 몇 시에 갔어? 5시와 9시 반인가? 행복했지? 집에 가니까 엄마가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아우, 우리 이강이 열심히 공부하다 왔구나, 그러시면서. 맛있는 거 좀, 뭐, 치킨 한 마리 사달라 그러지, 왜? 한 마리 얻어 먹었어? 왜?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왔는데, 왜 하나 사달라 그러지, 왜? 제발 좀, 미루지 마라, 잉? 그 다음에, 계속 하려고 했더니, 아씨, 시간이 계속 모자라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다른 요일날 수민이 몇 시에 되는데? 5시 반부터 시작해서, 일시 끝나? 뭐뭐 하는데? 무슨 과목 하는데? 국어, 수학, 역사, 과학. 와우, 뭐 원스톱 서비스네. 아, 10시 반에 끝나다고? 그러면 저녁은 어떡하냐, 너? 중간에 편의점 가, 응? 가서 뭐사 먹고 와, 막 이래. 맨날 사 먹어, 편의점 가서. 와, 오늘은 무슨 도시락 사 먹을까? 막 이런 거야. 오늘은 불닭 먹을까? 막. 너 자꾸 먹으면 살찐다, 너. 그래서, 알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